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7일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돈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월급이 들어와서요. 돈 쓰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해볼 건데 지금 이 구도가 되게 열악해요. 시청에 유의해 주세요. 총 3개를 시켰습니다. 가방, 그다음에 카고 바지, 반팔티 이렇게 3개를 시켰는데 얘는 스트링 숄더백, 블랙 컬러고요. 얘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가방부터. 타다! 이거는 짐색인데, 이제 제가 알바를 하면서 짐색을 매신 분이 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혹시 어디서 사셨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분이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매진이 됐다 그랬나? 아무튼,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매진이 된지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했지만, 뭐 알려주기 싫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발품을 팔았죠. 네이버에 그냥 냅다 짐색을 검색을 했더니, 나이키 이런 것만 뜨길래, 에이브릴리였나? 지그재그였나? 해서 그냥 냅다 짐색을 검색을 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얘가 진짜 이쁜 이유는 이 옆에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를 당기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실 저 짐색이랑 가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친구가 나 이거 살까 했는데 그 실내화 가방 같은 거를 지금 너돈 주고 사겠다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예뻤어요. 두 번째로는 반팔티입니다. 네, 마그리드에서 시켰는데 제가 손민수를 했어요. 얘는 마그리드 공홈에서 제가 신규 회원 가입하고 톡 알람 설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9,000원인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옆에 띄워놓겠습니다. 32,000원인가? 네, 그렇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사이즈는 엑스라지를 시켰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17일 날 입어야 되는데 라지 사이즈가 22일부터 배송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미디움을 입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라지로 시켰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같이 주네요. 이 스티커는 제가 요렇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키스미에서 준 스티커인데 아주 기분 좋게 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돈 패닉. 제가 누구를 손민수 했는지는 여러분 댓글로 추측해 보세요. 제가 정답 맞추신 분한테는 하트를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지인데요. 바지가 사실 제일 비쌌어요. 얘는 오직 2,000원밖에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가가 제일 높았어요. 얘가 단가가 11만 5천 원이었거든요. 11만 3천 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레인세인이라는 브랜드고요. 핑크색 카고 바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핑크해서 지금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주시네요. 오늘 스티커가 풍년입니다. 아쉽게도 얘는 원 사이즈예요. 그 말은 즉슨, 이 바지는 내가 손민수한 그 친구도 이 바지에 이 사이즈다. 제가 그분보다 키가 작은데 약간 더 지구의 충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레인세이는 손민수 때문에 처음 본 브랜드인데 지금 이거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핑크색이고요. 양쪽에 주머니가 달려있고 여기에 레인세인이라고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이 바지에 이 티를 입고 이 가방을 멜 거예요. 제가 17일 날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착샷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요. 안녕. 네,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 살짝 늦어서 기차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 21분. 안소현 양이 저희를 자신의 집에 유기하고 세탁물을 찾으러 가서 오질 않습니다. 그냥 버림당한 여기 갇혀버림. 25분까지 오지 않는다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진심. 소원이 카드 압수해서 오늘 저녁이랑 술값 다 긁어버릴 거임. 그리고 내일 천안역에 가는 택시비까지 긁겠습니다. 진심, 진심. 내일 점심까지 다 사버릴 거임. 아, 개웃겨. 진짜 비싼 거 먹을 거임. 천안에서 제일 비싼데 찾아가지고. 안세훈 카드 들고 갈 거임. 또 소연이 내일 오전에 알바기 때문에 소연이가 오기 전에 밥을 먹고 떠나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
안소연은 왜 물병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까놓는 걸까요? 지금 보여줘야 돼. 참고 영상 첨부합니다. 지금 까져 있는 물통이 6개, 네. 뒤에 2개 더 있어. 8개가 총 까져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진심 의문인 거는 하나도 비어있지 않아. 애매하게 꼭 3분의 1만 마신. 네, 물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물을 따놓고 오래 지나면 안 먹는 그런 고급 입맛인 걸까요? 진짜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불매할게요. 네, 불매하겠습니다. 25분까지 오지 않는다면, 지금 22분이거든요, 여러분. 3분 남았어요. 네, 3분 뒤까지 오지 않는다면 비밀번호를 0000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예쁘지? 그래요. 그래요. 행복하다. 우린 둘이 아니라 셋이어서 더 행복해. 좋아. 버그. 버그가 아니야. 맞네. 나 욕한 줄 알았는데 버그였어? 아니 근데 야 빨리 앞으로 와. 아무도 술 한 잔 안 마시고 이걸